네,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군요. 인수합병 M&A 시장에 최대어로 꼽히는 한온시스템 매각 전에 일단은 우리 국내 기업들 좀 거론이 됐었는데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네요. 성종 기자. 네. 네. 올해 상반기 인수합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한온시스템 예비 입찰이 어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유력 매수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당초에는 LG전자나 한라그룹 등이 네. 참여할 것으로 좀 점쳐졌었거든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 뭐 전장 사업이나 그렇죠. 또 부품 사업에 열심히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한온 시스템도 또 자동차 부품 또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상당히 그렇죠. 또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수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예비 입찰 뚜껑을 열어 보니까 LG전자 그리고 한라그룹 둘 모두 불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LG전자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논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결론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고 하고요. 결국 그럼으로써 한온시스템 인수전은 글로벌 큰손들의 각축전이 됐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는 글로벌 3위 공조회사인 프랑스의 발레오 그리고 네. 4위 회사인 독일의 말레 등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사모펀드 쪽에서는 칼라일, 또 블랙스톤, KKR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지금 인수전에 좀 어렵겠다 생각했던 게 돈 아닐까 싶은 게 벌써 2014년에 세주인 때는 3조 원대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8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 이재기라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 몸값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네, 같아요. 맞죠? 이 7년 전에 인수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거의 지금 지분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또 네. 여기에 경영권이라든지 미래차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 그런 부분이 붙어지면서 네. 지금 이 매각 가격이 7조 원대에서 8조 원대까지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앞서 송종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듯이 네. 국내 유력 인수할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발 뺀 것이 결국에는 이런 가격 저항선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글로벌차들도 아무래도 컨소시엄 형태로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매각, 이 원매자들의 완주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그러네요. 보이는데요. 이 매각 주관사 측에서는 예비 입찰 업체 실사를 마치고 이달 말에 적격 후보 숏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회사 또 이건 펀드 운용사들이 달려붙는 건 그만큼 한온 시스템이 매력이 있다는 건데 지금 그 분야에서는 2위권 달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한온 시스템이 보유한 기술력을 상당히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히트 펌프 또 전동 컴프레셔 등의 열 관리 부품이 게임 체인저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열관리, 공조 부문에서 일본 덴소에 이어서 한온 시스템이 글로벌 2위 업체인데 덴소가 이제 점유율이 한 28% 정도 되고요. 한온 시스템이 한 13% 정도.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인수전에 참여한 인수 의사를 밝힌 발레오가 12%, 말레가 1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앞서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만약에 발레오가 한온 시스템을 잡거나 혹은 말레가 한온 시스템을 잡게 되면 이제 1위 업체인 덴소를 완전히 위협하는 그런 이제 구도가 펼쳐지는 네.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발레오와 말레가 이렇게 비싼 가격인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한온 시스템은 현재 현대자동차 또 폭스바겐 그룹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수주 잔고가 4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47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이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약 6년치 일감 물량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6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앞으로 그러네요. 사업을 또 이끌어갈 수 있을지 네.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 40%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새롭게 수주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75%가 친환경차 비중이라고 지금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친환경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원 시스템 지금 오늘 증시에서 보니까요. 어제부터 좀 급락하고 있네요. 투자 전략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 투자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증권사 연구원들은 한원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매각 가격 선정의 근거가 되는 납품처 물량, 뭐 개런티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수 가격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를 필요하다라고 먼저 언급을 했고요. 일단 특징적으로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만 3천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전기차 부품 시장 내에서 한원 시스템의 독점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런 대형 회사들과의 라인업 수주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고요. 다만 KB증권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봤지만 리스크 요인을 함께 살펴줬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익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근거로는 뭐 내연기관용의 이 열관리 공조 시스템 수요가 줄어서 가격, 해당 부품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장기 전망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과 또 친환경차 시장 성장이 예상만큼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런 속도 측면에서 이익 전망치에 달하지 못할 그런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요인은 M&A 되는 과정에서 고객 구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 주가 변동의 요인이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